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본인이 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썰아니 썰이야 이것도. 그 얼마 전에 DM인가 메일이었나? 내가 지금 둘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있는 거야.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잘리거나 적응을 못해가지고 본인이 그만두고 막 이랬대. 자기 부모님 가게에서도 일을 했는데 사이가 틀어지고 막 그랬었나 봐.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. 결론은 이제 막 본인 얘기를 착 하더니 마지막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자기가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. 방송은 그래도 혼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메리트를 느낀다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나보고 내가 쓰는 조명과 캠과 마이크와 프로그램 이름을 다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는 거야 나한테. 근데 나는 조금 솔직히 그거를 보고 나서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뭐 알려주실 수 있어요. 나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. 뭐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나 원래 잘 답장 안 하거든. 내가 오죽하면 답장을 했다니까. 정보를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신 분 방송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. 이 일해가지고 본인이 적응 못하고 그만두고 이 일에서 그만두고 적응 못하고 결론은 방송은 앉아가지고 내가 떠들면 나를 그냥 아무 이유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천지백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하면 떼돈을 버시는 줄 아시더라고. 방송을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씨부리면 시청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돈 쏴주고 나는 그러면 편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방송을.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? 답장 안 왔어요. 방송하면 시청자랑도 싸울 듯. 그걸 모르지. 하여튼 그러면서 말이 어머 이거 뭐야. 어머 진정한 딸기가 됐어. 딸기. 어머 딸기 머리로써. 어머. 어머. 나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방송신이 나를 항상 따라주는 것 같아. 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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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!